안녕하세요. 훈타민 채널의 훈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시라면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자동차 연비를 높여줄 수 있는 8가지 꿀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동차 소모품 관리입니다. 엔진오일은 자동차에 적합한 엔진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제 차의 경우에는 5W20과 5W30의 엔진오일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부 고성능 차들을 제외하고는 지나치게 높은 점도의 엔진오일은 연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냉각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동액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연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각 나라의 기후에 맞는 적절한 냉각수 사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엔진오일 비롯한 소품들은 교환주기에 맞춰서 교환을 제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환주기를 지키지 않으면 연비도 저하되겠지만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점화플러그나 에어필터와 같은 부품들이나 소모품들도 연비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으시고 교환주기가 된 부품들이나 소모품들을 제때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타이어 관리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자동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공기압은 연비를 저하시키고 또 주행 안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름철에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수준보다 낮게 되면 도로와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타이어가 파손될 우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수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적절한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하는 게 연비에도 중요하고 주행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트렁크 관리입니다. 보통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들이 실려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트렁크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고 다녔었는데요.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으면 차량의 무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연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꼭 필요한 차량 용품만 배치하고 다른 짐들은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한다면 자동차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연료입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관련된 부품들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연료 펌프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과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불순물이 연료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젝터가 막히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을 정품 정량으로 채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에스오일에서 직접 정품 정량을 관리하고 보증하고 있는 이 믿음 가득 주유소에서는 에스오일의 좋은 기름을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습니다. 연소성이 탁월한 에스오일의 고품질 기름은 유해한 오염물질 발생이 거의 없는 친환경 제품이고 출력도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자동차 연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브랜드를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단일 브랜드의 정품을 사용해서 기름의 품질을 균등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의 주유소 브랜드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주유비 할인이나 멤버십 포인트와 같은 각종 혜택에 적립이 돼서 자동차 연비뿐만 아니라 소비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에스오일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객님 같이 인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에스오일에서는 소비자와 직원분들이 함께 인사를 나누는 스마일 투게더 캠페인을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감사하다는 의미로 캠페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에스오일과 함께 좋은 에너지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좋은 기념 가득이요. 네, 가득 주의하길 바랍니다. 주유소에 올 때 화장실을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온 김에 화장실을 좀 다녀왔는데 정말 놀랐던 게 지금 여기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또 청결 캠페인을 진행해서 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 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어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에어컨은 컴프레서가 냉매를 순환시켜서 공기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인데요. 그 컴프레서를 작동을 할 때 더 많은 전기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또 엔진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차 안이 더울 때 에어컨을 강한 바람과 낮은 온도로 강하게 작동을 시켜서 빠르게 열기를 제거하고 차 안을 시원하게 해준 다음에 단계적으로 단수를 낮춰주는 게 더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급출발과 급정지를 하지 않는 일입니다. 너무 느리게 출발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급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엔진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고 급정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를 강한 힘으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급출발을 반복하게 되면 불안전 연소로 인해서 카본 찌꺼기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연비 측면에서나 성능 측면에서나 정말 좋지 않은 일이고요.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출발할 때는 2000rpm 전으로 가속을 해줘서 출발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정속주행입니다. 정속주행은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적절한 속도로 주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가속하고 추월을 해도 실제 빨리 가기는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빨리 갈 수 있는 효과는 적은 대신에 연비에서는 큰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탄력 주행이에요. 내리막길에서는 주행할 때 연료가 거의 소모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속도가 증가하면서 기어는 저단으로 바뀌고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죠. 경사가 큰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충분히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기보다는 내리막길에서 적절히 탄력 주행을 하게 된다면 연비를 매우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비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입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차량 관리와 함께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동차 연비를 높여주는 8가지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홍따니 채널의 훈이었습니다. 홍따니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